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고 1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공공의대 신설 이슈로 인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8월 학위 수여식에도 인천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채 환하게 웃는 졸업생. 가족과 친구들이 꽃다발을 전하고 뜻깊은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올해로 국립대 법인 전환 10주년을 맞은 인천대의 8월 학위 수여식. 강당은 졸업생과 가족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33명이 학사모를 쓰는 등 총 1,03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종태 총장은 지난 10년간 대학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해 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조금씩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도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생들의 자긍심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인천대학교에서 보냈던 시간들 평생 간직하며 제가 인천대학교를 자랑스러워하듯이 인천대학교도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동문 선배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 전환 10년을 맞은 인천대. 올해 지역의 큰 이슈로 부각한 공공의대 신설에서도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인천대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